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우리는 지난주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그 설교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어떤 종이었습니까?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람들을, 그 집에 사람들을 맡겨주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위하여 때를 따라 먹을 양식을 내어주는 일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므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그들이 때를 따라 굶지 않도록 먹을 것을 내어주며 추워 얼어 죽지 않도록 입을 것을 내어주며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일해야 할 그런 사람들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셨나요? 그래서 먹일 만한 것, 입힐 만한 것 준비하여 때를 따라 먹여주고 입혀주며 그렇게 지내셨나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지혜 있는 종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고 있는 일을 통하여 사람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말씀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 하나님의 뜻.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을 하는 목적 또는 계획이 있죠. 그렇죠? 왜 그 일을 하나요? 쉽게 말해서 뭐 돈 벌기 위해서 한다, 성공하기 위해서 한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돈이 목적인 사람은 돈을 벌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돈이 목적인 사람은. 사람 섬기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그 일을 하여 돈을 벌었을 때 벌게 된 그 돈을 가리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것은 부수적인 축복이다. 돈을 벌어서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으니 그것이 진짜 축복이고 번 돈은 부수적인 축복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하는 일이 달라져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일을 엉터리로 감당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일에 휘둘려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설악산에 가려고 출발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디가 있어요? 인천에 가 있는 거예요. 목적은 분명히 그것을 잡았는데 가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때, 설령 설악산에 목적을 하고 설악산으로 간다 하더라도 돌아서 가거나 이상하게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뭐 그런 뭐 자연적인 예를 들지 않더라도 판사가 되려고 꿈을 꿨어요. 판사가 됐어요. 판사에서 퇴직을 했습니다. 전관 예우를 받았어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판사할 때는 깨끗했는데 전관예우 받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다음에 다른 일을 하려고 하니 전관예우라는 부정한 것 때문에 그만
다른 더 좋은 일들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적이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면 판사하면서 제대로 했듯이 검사하면서 제대로 했듯이 정관예우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목적이 중간에 흔들리고 보니 엉뚱한 일을 한 가지 하는 바람에 그 사람의 전체가 훼손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일 자체가 목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오직 먹는 것, 곧 생존하는 그것이 목적인 경우. 어떤 경우죠? 짐승들이 그래요.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늘도 잡아먹는 거예요. 사는 게 목적이에요. 다른 거 앞뒤 가릴 겨를이 없습니다. 오늘 안 먹으면 죽으니까요. 짐승들은 그래요. 오직 먹는 일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더군다나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때 그 목적을 뜻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뜻. 어떤 일을 할 때 그 목적을 뜻이라고 말해요. Purpose. 이 목적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뜻이 잘못되어 있으면 엉뚱한 사람들이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뜻, 목적이에요. 뜻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첫 번째 의미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까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요?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는 일을 해요. 그리고 만드신 천지와 만물들을 통하여 무엇 하시나요? 안식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는 일이었습니다. 만들기만 하고 내버려 두나요? 만들고 만드신 일들을 관리하시며 섭리하시며 다스려 가시겠죠. 로마서 9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그때 이 택하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프로데시스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purpose예요. 하나님의 목적, 무슨 일을 통해서? 택하심을 통해서. 택하심이라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하시는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택하심이라고 그래요. 왜 택하셨나요? 그것을 목적이라 그래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왜 만드셨고 그 천지와 만물들 중에서 특별히 사람들을 택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 만드시고 왜 택하셨을까요?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하시려고? 1절 마지막에, 2절 마지막에 무엇 하시려고? 안식하시려고. 그래서 만들었고 그래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하셨나요? 안식하셨어요. 안식이 뭘까요? 바쁘게 일하다가 잠시 쉬는 게 안식인가요? 아닙니다. 일하면서도 안식해요. 어떻게 일할 때? 정직하게 일할 때. 성과가 있어 재미나게 일을 할 때. 일하면서도 재미가 있어요. 그렇죠? 도둑질을 하면서 안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쁜 짓을 하면서 안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올바른 일을 제대로 된 방법으로 재미나게 감당할 때는 일하면서도 재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걸 안식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쉬지 않으셔요. 피곤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십니까? 만드시는 일을 하시고 관리하는 일을 하시며 택하시고 부르시며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일을 오늘도 계속 하셔요.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왜 하시나요? 안식하시려고. 하나님이 안식하신다는 얘기는 누구도 안식해요? 우리도 안식이에요. 우리가 부부간에 안 다투면 행복하죠. 그렇죠? 부부가 행복하면 누구도 행복할까요? 자식들이 행복해져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서로 웃으며 사랑해 고마워 라고 말을 하며 살아갈 때 그 자식들은 덩달아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안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살 때 누가 안식하셔요?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또 일하시는 그 목적은 뭐라고요? 안식이라고. 혼자만 안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으신 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안식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일을 하셔. 그 일의 뜻, 목적이 분명합니다. 안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완성이겠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하시고 재창조하신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어 완성하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온전한 세상, 완전한 세상을 만드시어 안식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그것을 잘 드러내줘요. 안식하시니라. 목적 없이 일을 하는 것, 그것은 그냥 일을 즐기는 것 뿐이에요. 일이 재미있어서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만 있을 뿐입니다. 일이 재미있어서. 자기만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람을 창조하시며 그들을 불러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돌보는 일을 하셔요.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라고 그래요. 섭리. 그러나 그렇게 일을 하시는 데는 그 목적이 아주 분명합니다. 뭐라고요? 안식이라고요. 하나님도 안식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시려면 우리가 안식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정직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절로 안식이 되면 우리 또한 안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안식을 목적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목적은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순종을 통하여 당신도 함께 안식하기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뜻이지요. 사람들의 안식이 저절로 이루어지나요? 하나님의 안식은 저절로 이루어질까요?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안식은 깨질 수도 있어요. 사람들 때문에 당신의 안식이 깨질 줄 아시면서도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그 당신의 뜻, 안식을 얻기 위한 또 다른 뜻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지요. 다른 말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절과 16절, 17절에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게 하셨나요? 일하며 살아가게 하셨어요. 어떤 일을요? 경작하며 지키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좇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고. 그렇게 경작하며 지킬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뭡니까? 먹어라, 먹지 말라. 먹어라, 먹지 말라. 왜 하필 먹는 것 갖고 얘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대조됩니다. 먹어라, 먹지 말라.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그죠? 먹어도 되는 것, 먹지 않아도 되는 것. 그러니까 종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먹어라, 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 곧 의지는 무엇인가요? 먹어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허용과 금지를 명하는 거예요. 이것은 해도 된다. 이것은 하면 안 된다. 허용과 금지를 담고 있는 명령이지요. 먹어라, 먹지 말라는 명령은 말입니다. 자, 누가 허용과 금지를 명할 수 있죠? 누가 누구에게 허용과 금지를 명할 수 있죠? 아빠가 어린 아이에게 허용과 금지를 명할 수 있어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허용과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 윗분. 우리 사람들은 아랫분.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 그런 관계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데 무엇을 가지고 알게 해주셨나요?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 하나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라 하지 말라고 명하지 않으시고 먹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하나님을 뵈면 물어볼 거예요. 왜 하필 그때 먹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나요? 좀 고상한 걸로 해주시지. 고작 먹는 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고작 먹는 건데 먹는 것만큼 사람에게 중요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먹지 못하면 그 다음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좀 추우면 입을 옷이 없어서 추워 죽을 것 같으면 어디로 가면 돼요? 남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면 돼요. 어디로 가지? 어디까지? 적도까지 가면 돼요. 사시사철 옷 안 입고도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인간이 성적인 욕망이나 뭐 다른 기타 일하고 싶은 욕망이나 모든 욕망들을 하나라도 이루려면 뭐 해야 돼요? 일단은 먹어야 돼요. 먹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이 먹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윗분, 우리는 그분의 백성, 왕과 백성이라는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먹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 뜻입니다. 첫 번째 뜻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 안식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그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의지, 뭔가요? 관계예요. 나는 왕, 너는 내 백성. 이 관계를 이탈하면 우리는 안식할 수 없어. 너도 안식 못하고 나도 안식 못해. 그렇죠? 너도 안식 못하고 나도 안식 못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뜻 의지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의지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관계를 훼손시키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는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초대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나는 그분의 백성으로 이 관계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에 대한 다른 표현인 것이죠.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지 첫 번째는 관계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이 관계가 유지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관계가 유지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첫 번째 뜻, 뭐요? 안식을 얻게 된다.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뜻이 있어야 함을 알게 됩니다. 관계만 있으면 되나요? 뭐죠? 그 관계를 유지시켜 줄 만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왕, 나는 그분의 백성인데 관계를 알았더라도 백성으로서 왕에게 얹혀 살아갈 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 이 기준이 하나님의 뜻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 관계요. 그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기준.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에 있는 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삶의 기준이죠. 일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헬라어로 텔레마라 그래요. 텔레마. 여기 뜻은 뭐냐면 will, 영어로는 will, 의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뭐가 됐어요? 바울이 뭐가 됐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사도의 일을 하는 사람. 안정숙 집사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주부의 일을 하셔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부가 된 나 안정숙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돼요.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어떤 일들을 하게 돼요. 제가 대통령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해요. 이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나요?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일로 부르신다고요. 제가 글을 잘 몰라요. 목사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성경을 못 알아듣는데. 말을 못해요. 목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설교를 못하는데. 그러면 말하지 못하고 글을 몰라도 할 수 있는 그 일, 하나님은 그 뜻을 따라서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시겠죠. 일로도, 일을 위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뭘까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의 삶이 음란과는 거리가 멀고 순결과 관계 있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네요. 이때 헬라가 텔레마예요. will,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백성들이 살아야, 가져야 할 삶의 기준. 그게 뭐라고요? 율법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선을 행해도 뭐가 있고? 고난이 있고. 악을 행해도 고난이 있어요. 착하게 살아도 고난, 악하게 살아도 고난.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같은 값이면 뭐하고 고난받아요?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사람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남편이 나를 무시해도 오늘 하루 종일 집에서 이것도 안 하고 뭐해서 죽을 고생했는데 그런 얘기를 듣더라도 그 고난을 감수하자는 겁니다. 그런 얘기 들었다고 내 팽개쳐버리고 너 그런 소리 하면 나는
그런 식으로 고난받는 것은 피하자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가져야 될 하나님의 뜻, 삶의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창세기 2장 17절에 말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들려주셨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많이 맞는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 삶의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뜻, 삶의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의지, 그 의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 것으로 삼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 뭐였나요?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선택하고 살아야 할 삶의 내용을 결정할 기준으로 삼아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일과 살아야 할 삶의 기준으로서 15절에서 17절 먹어라 먹지 말라 관계요 그 뜻이라면 그것이 제목이라면 그 상세한 내용들은 다른 성경에 기록된 율법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율법에 대하여 복잡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와 나눈 대화에서 우리는 간략하게 줄여볼 수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첫째,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 속에 하나님의 삶의 기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기준,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 곧 사람 사랑이라는 것으로 말입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교회에서 식사 때마다 나눴던 얘기가 있어요. 김보경 집사님, 김영재 권사님이 참 안타까운 일을 당하셨어요. 2년 동안 살림을 잘 사셨습니다. 새 들어서. 그죠? 근데 마지막에 나오려고 하는데 이미 막혀있던 하수구. 당신들이 막았으니까 당신들이 책임지라고. 보일러도 고장났으니까 당신들이 책임지라고. 보일러 고장나면 누가 고쳐야 돼요? 세입자가 고쳐야 되나요? 집주인이 고쳐야 되나요? 당연하죠. 그런데 보증금으로 받아뒀던 돈 중에 100만 원을 떼고 안 주겠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마음 모으고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래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결국 김보경 주사님이 양보를 하셨어요. 그건 내가 직접 고쳐줄게. 그리고는 고쳐주셨어요. 하루 종일 고생해서 못하도 고장 나가며 주중에 심방을 했더니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고생하고 그날 저녁 잠을 못 잤다고, 분해서.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느냐고. 그런데 며칠 있다가 그 집 주인 집 부부가 통닭 두 마리를 가지고 찾아오셔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더래요.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이거다. 내 권리 다 찾지 못하고 그럴지라도 내가 이웃을 위하여 해줄 수 있는 것 해주면 당장은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자. 두 분이 살아온 삶의 철칙이었던 것 같아요. 삶의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셨던 것 같아요. 통닭 두 마리 받아놓고 그건 뭐 대단한 겁니까? 그죠? 인건비만 해도 상당할 텐데 그거 받아놓고 앞에서 얼마나 감사했을까,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을까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결코 전쟁이나 다툼이나 탐욕이 아니에요. 내 권리 주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으로 가족들을, 이웃들을 섬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죠.
오늘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두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궁극적인 뜻,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고,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안식하시려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따라서 일하고 계신다, 안식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우리가 그 안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안식을 누리려면 또 다른 하나님의 뜻, 나타난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어떻게 해요? 이웃 사랑, 사람 사랑의 삶을, 사람 사랑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자고요.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는 안식할 것이며, 안식하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 또한 안식하시며 매우 행복해 하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곧 창조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분토만도 못하며 티끌보다 못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은혜를 입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살아야 할 삶의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 사랑, 사람 사랑이었습니다. 이웃을 대하여, 내 가족들을 대하여, 다른 사람들을, 짐승들처럼 먹고 자기 살기 위하여 서로를 뜯는 그런 삶이 아니라 상대방을 살리기 위하여 내 한 목숨 죽음을 각오하는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안식을 마음껏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 우리로 안식하게 하시며 그 안식을 위하여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삶의 기준, 우리를 위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삶의 기준들,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살아감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목적하셨던 안식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소중한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